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음은 우리에게 흘러왔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는 시간 동안 세상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달라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는 진리, 이 복음을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적절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같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고 공유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영상을 가지고 다가간다면 쉽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생각과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영상을 통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고 깊이 있는 영적 대화로 이끌어갈 수 있는 도구를 고민해봤습니다. 쇼필름 전도란 짧은 영상을 함께 본 후 질문과 대화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전도입니다. 친구를 만났을 때 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웨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왔어? 야, 내 재밌는 영상 하나 보여줄게. 같이 보자. 스마트폰에서 게이트웨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쇼필름, 지저스필름, 막달레나 영상과 가스펠 영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쇼필름의 영상 중에서 원하는 영상을 선택하여 함께 봅니다. 영상을 보고 난 후 다양한 질문들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되돌리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어? 퀘스천 버튼을 누르면 영화에 따른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영화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대화를 하면서 파악한 상대방의 필요와 연결되는 다른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되돌리고 싶은 인생을 살았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같이 볼래? 응, 볼래. 이렇게 지저스 필름, 막달레나 영상을 보여주고 영적인 대화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이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한다면 샌드아트 사형리 영상이나 펄링 플레이츠 영상, 그리고 소책자를 통해 복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만약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소그룹 모임이나 교회 공동체에 초대해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단계에서는 쇼필름을 보고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의 필요를 파악하고, 2단계에서는 그 필요에 따라 적합한 쇼필름을 더 보고 깊이 대화를 나눕니다. 3단계에서는 가스펠 영상과 전도 도구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게이트웨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쇼필름을 이용한 전도 방법은 접촉이 쉽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영적인 대화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많은 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는 부담감이 덜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영상을 함께 보면서 자신만의 이야기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쇼필름 전도의 모든 과정 속에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사랑과 관심을 가지면서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언제든 멈춰도 좋습니다. 상대방의 영적 필요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이 전도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